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미래엔 교과서 1-2단원 달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은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긴 지문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기보다는 해당 글, 특히 이러한 소설과 같은 글은 어떻게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하셔야 되는지를 달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정독, 정독, 정독입니다. 무슨 말이냐? 서사갈래인, 즉 소설은 문제 유형이 첫 번째, 내용 일치, 두 번째,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사실 학교에서는 대부분 다이 내용 일치로, 즉 지문 내용으로 모든 문제를 거의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서술상의 특징이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뭐 내용 일치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정독을 여러 번 하셔야 실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기출입니다. 3번 윗글의 환수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혹시 외우고 계시나요? 환수건이 어떤 인물인지 물론 상식적으로 여러 번 정독을 하다 보면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어느 정도 추측은 될수 있지만 떠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풀다 보면 실수로 정답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정독을 하시면 그 내용이 어디에 있더라? 아내가 도망간 충격으로 장사에 실패한 불우한 인물이다와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더라? 쓸데없는 말을 말은 하지만 순박한 천진난만하다는 것을 어디서 추론이 가능하더라? 나에 대한 호감이 있으면 자신의 속내를 잘 표현한다가 어디서 확인 추측이 되더라? 라는 것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정답은 2번이죠. 뭐 아내가 도망간 충격으로 장사에 실패한 것은 아니죠. 뭐 정답은 하여튼 이렇게 해서 2번인데 이렇게 내용 일치가 자주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정리는 이렇게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고, 뭐, 소재 의미도 뭐, 사실상 내용 일치와 유사한 것인데, 3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내용 일치인데, 이렇게 지문 내용을 여러 번 정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문 내용을 정독을 하실 때는, 첫 번째, 이렇게 설명 달려 있는 거 말고 있죠. 깨끗한 거 있죠. 물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버리면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의 깨끗한 지문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뭐 하실 수 있잖아요. 깨끗한 지문으로 시험 대비 때 한번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 혹은 뭐 학원을 다니시거나 뭐 저희 이런 자료를 활용하시면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지문을 또한번더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이 순서를 좀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제를 풉니다, 먼저.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잘안 되면 그때 뭐 봅니다. 지문 봅니다. 때 이거 안 좋은 겁니다. 반드시 먼저 뭐를 보시고 지문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뭐를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 달려 있는 것들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한 건데 왜냐면 이러한 설명들이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 뭐 이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으니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자습서를 그렇게 추천을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학생들한테. 저도 실제로 학원에서 강의를 할때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는 이유는 학교에서 자습서를 조금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가 조금 많기 때문에 제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드리기는 하는데, 사실은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를 여러 번 읽고, 학교 선생님이 설명, 그리고 간단하게 이러한 분석들 내용 정도, 너무 자습서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1번 정독, 두 번째 자습서에 얽매이지 말아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문을 먼저 읽고, 다음 먼저, 그 다음 뭐를 풀어라. 문제를 풀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밤의 내용도 뭐 사실 아시겠지만 전부 다 환수건과 그런 환수건을 관찰하는 나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문을 여러 번 읽으시면 되고, 쭉 내려가시다 보면, 쭉쭉 내려갈게요.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놓았는데 뭐 달밤의 역할과 문학적 효과, 문제의식 요것만 읽어볼까요? 일제강점기의 각박한 현실이 암시되어 시대적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참담한 현실의 묘사보다는 상황에 대응해 가는 인물을 통해 사회 속의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나겠죠? 인간적인 정이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의 사태에 대한 문제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거. 그리고 황수건의 특성, 무조건 나온다라고 했었죠? 황수건의 특성, 이란 내용. 소재 의미, 학생이 자주 출제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실제 문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안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음, 이거는 이제 소재는 아닌데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춘 이유는 배려하는 거죠. 황수건이 부끄러워할까봐,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할까봐 이런 거고. 아, 서특가는 있네요. 또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아시지요?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말을 해주는 거고, 간접적은 인물의 행동과 대사인데, 디귿 보시면 빡빡 깎은 머리로 돼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니까 무슨 제시죠? 이거는 외향 묘사니까 간접 제시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직접적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소재 의미 맞죠? 뭐잘 없죠? 와, 이 학교는 대박이죠? 이런 간단한 문제를 냈죠?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내려가시면 이게 지금 3개 학교 정도거든요. 맞죠? 4개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뭐 선제안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